자, 안녕하세요. 강찬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쉬운 거 있잖아요.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리나 지르코니아, 즉 도자기로 이렇게 머리를 통째로 이렇게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실 속은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금속이나 지르코니아 속을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얗게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교체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교체를 하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레이에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오래돼야 돼요. 한 10여 년, 10여 년 정도 느낌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최소 적어도 한 7, 8년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를 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진짜 자세하게 조금 걱정을 하죠. 근데 그 치아 주변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봐도 뭐요? 치과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가 없더라도 환자가 지금 불편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켜보다가, 아유, 그래도 불편하면 우리가 한번 뜯어봅시다. 뭐, 예를 들어,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먹을 때마다 불편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뜯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건이 뭐냐면 엑스레이를 봐야 돼요. 보통 엑스레이를 볼 때는 이 속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속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냐면 이 크라운이 만나는 뿌리와 만난 요 부위를 봐요. 그럼 이렇게 까맣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붕떠 있는 느낌 들면, 아, 이거 충치가 있을 확, 그 충치가 새로 생겨서 그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늘로 찔렀을 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썩으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서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멀쩡해 보여요. 엑스레이상으로는 괜찮은 치아야. 하지만 이 빼죽한 걸로 요 속을 이렇게 찔러보면, 요 속으로 밑으로 해서 싹 찔러보면 이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보는 게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눈으로도 금방 보이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눈으로 이렇게 봐도 보일 때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찔러보거나 해서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속으로 썩은 거는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찔러보면 들통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속으로 조금 더못 버틸 만큼 썩어 그러면 이게 붙어있다 뭐 씹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캐러멜 같은 거 조금 씹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빠져나와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 보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걸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치과에서 이제 충치, 뭐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저희 치과에서 봤을 때는 잇몸을 보세요. 잇몸 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쭉 처지면서 이렇게 가죠.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찔러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늘이 쑥 들어가는 거죠. 뿌리 속으로 해서 뿌리 충치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빼죽한 거라는데 익스플로러라 그러는데 이런 거 찔러봐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금방 보이는 놈들도 있어요. 이건 좀 뭐랄까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건 바꿔주는 게 좋겠고, 이런 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봐도 벌써 아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음하고, 또 여기 보면 아, 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또 잇몸도 많이 내려가서 여기 어때요? 이렇게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고 할 때에는 좀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깨졌다. 그럼 속으로 계속 썩을 테니까 안 좋겠죠. 그 다음에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도장이나 이런 게 깨지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을 때에는 그냥 쓰세요라고 하지만 이제 젊은 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게 이제 곤란해 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까 참 엑스레이도 문제도 없고, 주변 눈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크라운은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 근데 그 주변 옆을 보면 막 이렇게 썩어 있어. 막 주변 치아들이 막 엉망진창이야. 막 이렇게 음식물 껴 있고 또 충치 있고 막 누가 봐도 여기 충치가 보이죠? 뭔가 안 좋아. 그럴 때에는 아, 10여 년도 지났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번 보는 게 바꿔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중요한 건 일을 계속 내가 불편해. 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피도 나는 것 같아. 아, 진짜 정신 너무 신경 쓰여.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오래됐냐를 봐요. 최소 이제 7, 8년 정도는 돼야 되고, 또 환자분이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했는데도, 아, 선생님, 나 진짜 이거 못 쓰겠어. 아, 진짜 정말 짜증나요. 라고 할 때는 사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혹시 환자의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필이 촉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또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짧게 언제 크라운 바꾸냐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도 아무래도 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그래서 무조건 빨리빨리 바꾸기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 환자가 많이 불편할 때 바꾸는 것이 좋고, 세컨드 오피니언, 다른 치과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 제가 신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래라고 다른 의견이 좀 다르면 좀 고민해보고 지켜보거나 좀더